참 네, 희한합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병원 잘 안 가지 않았나요? 웬만하면 안 가려고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용률도 많이 줄었다고 해요. 그런데 실손보험의 그 적자 규모가 3조 원에 달한다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감기 뭐 이런 부분 몸살 잘 안 걸려서 병원 안 갔는데 이상하게 네. 네, 손해액이 3조? 이렇게 네. 의아한 그런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결과치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보험업계가 이제 집계 결과를 내놨는데 작년 손해보험사에서 전체의 실손보험 손해액이요. 10조가 넘었습니다. 10조 1017억 원이라고 밝혔는데 이게 보험금 등으로 지출된 금액이거든요. 네. 자 그리고 반면에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가 있습니다. 이게 보험료 중에 사업 운영비 일단 뗍니다. 그리고 이 보험금 지급에 쓸 보험료만 따졌을 때 이게 7조 7,709억 원에 그쳤어요. 그러니까 이걸 빼면 손실액이 2조 3,608억 원이 된다라는 계산이 이르는데 2018년부터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년간 실손보험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총 6조 1,000억 원이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손실액이 7조 4,000억 원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게 결과치입니다. 이 실손보험 적자가 이제 심각한 이유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뭐 짐작은 갑니다. 네, 김종욱 기자. 네, 실손보험 이제 적자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뭐 이미 네. 여러 번 다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아실 것 같아요. 뭐 대표적 나이롱 네, 그렇죠. 도수 치료 뭐 네. MRI 같은 비진 네. 비급여 진료가 꼭 맞아요. 피는데요. 네. 이제 의료기관이 무분별하게 이런 이제 비급여 진료를 늘리고 또 보험 가입자가 의료 쇼핑에 나서면서 실손보험 적자가 지속 악화한다는 분석이고요. 여기에 보험 사기도 또 속출하면서 부담이 네.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이유로 이제 실손보험 적자가 악화하고 있다는 뉴스는 새로울 게 이제 전혀 아니거든요. 네. 예전부터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고 또 그래서 실손보험 구조를 수차례 이제 손해 보기도 했었는데요. 아직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이제 허위 과잉 진료 사례가 마치 유행처럼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한 증상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비싼 도수 치료를 받으라든지 아니면은 비염 수술을 하면서 코를 성형한다든지 네. 제 친구가 비염 수술하면서 코를 성형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왕왕 있어요. 네, 네. 주변 보면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거부터 이제 한참 문제가 됐었고요. 이후 관리 감독이 강화되면서 네. 최근에는 현장에서 이런 과잉 진료 사례가 조금 줄었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 가장 문제가 되는 사례는 네. 주로 안과에서 이제 좀 나오고 있다고 안과요? 하더라고요. 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제 국내 13개 손해보험사가 백내장과 관련해서 비급여로 지급한 보험금이 2016년 779억 원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2019년에는 4,476억 원으로 무려 3년 만에 5.7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데요. 여기에 지난해 지급액은 이제 추산인데 5천억 원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렇게 지급 보험금이 늘어난 것은 최근 강남을 중심으로 일부 안과에서 시력 교정 수술, 그러니까 라섹이나 뭐 라식 수술이 크게 줄어들자 수익 보전을 위해서 백내장 수술을 너무 쉽게 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내장이 발생하지 않은 환자에게도 마치 예방 차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권유하면서 과잉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네. 업계에서는 이제 실손보험 과잉 진료의 대명사가 기존 정형외과 도수 치료에서 최근에는 안과 백내장 수술로 바뀌었다. 이런 평가까지 내놓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도 좀 이에 대한 특별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좀 전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진행되면 보험사들은 망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보험료 인상을 할 것이고 이미 또 삼성생명은 또 올린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이렇게 또 작은 또 보험회사들은 이런 또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우니까 실수 뭐 아예 판매를 중단한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재 기자, 네. 우리 같은 정직한 가입자들은 그러니까요. 그대로 피해를 봐야 되는 건가요? 뭐 대책 논의 없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국민 건강보험에서 사실상 이제 보장해주지 않는 각종 의료비를 실비해서 하다 보니까 네. 사실 그동안 인기가 있었고 이게 사실상 필수 보험이다라고 그렇죠. 전 국민 가입해야 된다는 예, 얘기가 되기도 했던 바입니다. 자 그런데 보험업계 입장에서 이게 팔수록 손해가 커지니까 이거 안 된다, 순익이 감소한다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현재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실비 보험의 보장을 축소하거나 아니면은 그 보험료를 크게 인상하거나 네. 아니면은 뭐 판매를 중단하는 그런 사태들이 이어지면서 정말 피해는 고스란히 보험 가입자들이 떠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네. 지금 시각이거든요. 한 예로 보험사로부터 뭐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실비 보험 갱신 이 안내서를 받고 이제 뜨악하는 거죠. 왜 이렇게 많이 올렸냐 이런 분들이 종종 있는데 더 문제는 노후를 대비해서 이 자금을 계속 끌고 왔는데 네. 결국에는
뭐 실생활에서 보탬되는 거 하나 없이 앞으로 또 올린다고 하니까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분들이 꽤 늘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구실손 보험만 하더라도 이게 3년에서 5년 주기로 이 갱신이 됐는데 그동안 올랐던 게 한 번에 이렇게 네. 또 팍 오르거든요. 이런 우려감도 있는 상황이고 고령자 또 유병자 보험 이런 부분은 사실 그 일반 대상보다 훨씬 좀 비싸거든요. 네. 더 튈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1, 2세대 실손 보험 지금 4세대 새로운 보험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험 판매자나 설계사 같은 경우에 이거 좀 더 팔기 위해서 실적을 내기 위해서 사실 그 이전 세대의 실손 보험을 조금 더 인상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보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대책 마련이 근본적으로 필요하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은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의 이 김수진 팀장의 인터뷰를 저희가 좀 들어봤거든요. 네. 여러분도 함께 만나보시죠. 이러한 보험료 상승 요인이 계속 발생되면 소비자분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손보험 지급보험금 증가의 근본 원인인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정부의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먼저 도수치료, 비급여 영양주사, 백내장 수술에 쓰이는 다초점 렌즈 등 과잉진료가 빈번한 항목부터라도 정부가 직접 집중 점검하고 적정 진료비용, 적정 진료량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비급여 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해서 과잉진료를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병원들의 비급여 진료비용 검색이 가능한데 오는 6월부터는 동네 작은 병원들까지도 검색할 수 있도록 개편될 예정입니다. 이 방안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가격을 검색할 수 있는 비급여 항목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크게 과잉 진료 이런 거 감독해야 되고 비급여 진료 항목을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된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네.